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닫자 하천, 산책로 등 야외에서 운동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한 급식 농가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잇따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급식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양주 음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물류기업 등이 입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닫자 야외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늘었는데요. 하천 산책로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의정부 중랑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산책과 운동을 즐깁니다. 하지만 턱에 마스크를 걸치기만 한 이들도 눈에 띕니다.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폭이 5m가 되지 않는 거리를 양방향으로 지나다 보니 저렇게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마스크 착용이라는 기본적인 방역수칙마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불길한 생각 들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어른들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천변 야외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m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숨가쁘게 움직입니다. 하천 산책로에 설치된 공용 운동기구는 어떨까? 의정부 하천변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총 170개. 그중 중랑천에는 운동기구 108개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데 소독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 시에서 따로 방역하거나 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하천에 있는, 네, 하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별도의 정기적 소독이 없는 만큼 이용자들이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 운동기구의 이제 손잡이나 이런 데 앞선 사용자가 이제 환자인 경우에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갖고 운동을 한 다음에 잡고 그 직후에는 손서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 요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야외 공간에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나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한 급식 농가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재개될지 모를 급식에 대비해 쌀이며 채소를 정성스럽게 키웠지만 잇따른 태풍으로 그 기대감마저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의 한 틀녘, 추수를 앞둔 벼가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들짐승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닌 듯합니다. 태풍 하이설이 몰고 온 강풍에 맥없이 쓰러진 벼는 친환경 쌀로 모두 학교 급식에 납품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양주 지역에서만 3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4개 크기의 친환경 쌀 재배지가 이처럼 쓰러짐 현상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을 앞도 일부는 건질 수 있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급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먹이는 심정으로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키운 터라 쓰러진 벼를 보는 농민의 마음은 안타까운 뿐입니다. 학교 급식용으로는 안 되고 또 이 가공용
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농가 피해로서는 엄청나게 크죠. 여기에 이제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는 뭐 이제 자연재해니까 그는 어쩔 수 없다 치죠. 그래도 그런데 농민 마음에서는 정말 가슴이 진짜 타들어가죠. 출하를 앞둔 오이 재배 농가입니다. 예년 같으면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지만 올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도 급식이 중단되면서 배추 5톤을 포함해 12톤의 채소를 이미 폐기했습니다. 농가 곳곳에는 아직도 팔지 못한 채소들이 쌓여 있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을 하지 못해 쌓여 있는 양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모두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양주 지역 23개 농가에서 매년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13억 원. 현재까지 2억 원 정도만 납품되고 나머지는 폐기되거나 시장에 저렴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냥 애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농사를 지은 건데 이게 시장에 나갔을 때는 색깔이나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값을 덜 줘요. 근데 학교 급식이 멈춰 있는 상태니까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요것이 한 박스에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손실을 그대로 이제 안고 가는 거죠.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경기도 농식품진흥원이 수매에 보관하고 있는 채소는 양파와 감자가 각각 2,700톤, 마늘이 650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2학기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재고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급식 농가와 진흥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채를 찍어서라도 도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선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외 추가적인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현재 도의회와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인센티브식으로 지원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양주시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023년 완공 예정인 은남산업단지는 99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3,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전자와 전기기계와 물류 등 10개 유망업종이 유치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복합물류기업인 주식회사 로지스밸리와 외국계 자동차 생산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가구 지원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유광혁 의원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편성한 50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부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국비 521억 원이 추가 확보돼서 중복된 해당 비용을 삭감했다 이렇게 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애초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예산 제체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1개월 이상 소득 단절이 된 임시 일용직 직업 일용직 대상이나 매출 50% 이하 감소된 소상공인들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 경기도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520억이 추가 확보되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긴급지원 예산 자체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기도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체 사업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경기도에서 일방적인 추경 예산 삭감은 저희로서는 도무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애초에 그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보편적 그 지원금 자체로서 이제 지원을 한 건데 애초에 예산 성격이 많이 다른 거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19에서 임시 근로자나 취약계층 측이 여전히 심각하게 많이 힘든 상황이고, 소형 매출 감소는 지금 현재도 계속 매출 감소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삭감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일방적인 삭감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는 표현이세요. 그렇다면 의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나설 계획이신가요? 다만 예결산위원회에서 이 점을 심도 깊게 좀 다루어서 집행부가 사실상 예산 삭감을 한다는 건 불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이 500억이나 자체가 예전에 그 애초에 목적대로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경기도 집행부랑 같이 이 점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임시회의인만큼 그 임무가 굉장히 막중할 텐데요. 경기도의회가 어떤 비전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여름에 저희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수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 그리고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참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우선 예산에 대한 편성, 추경과 더불어 내년에 본 예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19가 저희한테는 이제 세 가지 기점을 오고 있죠. 질병에 대한 방역이고, 감염에 대한 방역이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어떤 대응책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는 장영우 장관님을 위시로 해서 140명의 의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심도 깊게 2020년과 21년 더불어 코로나19가 박멸된 그 순간까지 같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안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유광혁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8일 의정부 호원 1동에 거주하는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감염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재검사를 받았던 나머지 가족 구성원 1명이 9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시는 확진자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소규모 모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족 지인 간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악카페와 같은 동호회 모임과 교회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분간 소규모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천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연천군과 계약이 돼 있는 보험사를 통해 최고 1천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연천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납부합니다.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오영환 의원이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서에서 의정부는 6.25 전쟁 직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 8곳이 주둔했다며 2007년 5곳이 반환됐으나 아직 기지 3곳이 반환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빈 땅으로 방치돼 의정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도 의정부 미군기지 반환이 속히 이뤄지길 원한다며 기지 반환 절차를 미군과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임시 휴장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종합운동장과 소요생활체육공원, 사회인 야구장 등입니다. 시는 별도 공지 시까지 임시 휴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